안녕하세요. 오늘은 외적 크로스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펜사르넥의 면적 그리고 우리가 볼트를 조이고 풀때 사용하게 되는 힘의 모멘트, 돌림인 토크, 밑변의 길이가 R이고 높이가 F인 직사각형이 있을 때 이곳의 면적은 밑변의 길이 R 곱하기 또 높이가 크면 클수록 크죠? F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지금 4m입니다. 높이는 2m네요. 그러면 8제곱미터가 됩니다. 우리가 볼트를 풀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잠기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풀리죠. 여기에 렌치라는 것을 이용하는데요. 초록색 볼트가 있고 바깥에 렌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렌치의 길이를 R이라고 하고요. 요 렌치 A에 작용하는 힘을 F라고 합니다. 그러면 돌리는 힘 M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렌치가 이렇게 돌리는 힘이 작용하겠죠.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R이고 여기가 F면 이렇게 밀면 돌리는 힘이 작용하죠. 그리고 힘의 모멘트 토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힘의 모멘트니까 M이라고 하고요. 힘의 모멘트는 뭐에 따라 커지냐? 요 거리 R이 멀면 멀수록 커지겠죠. 그래서 R 곱하기 또 힘이 크면 클수록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힘이 됩니다. 여기서 거리는 몇 미터냐면 지금 4미터죠. 그래서 거리 4미터 곱하기 힘은 몇 뉴턴인가요? 2뉴턴입니다. 그러면 돌리는 모멘트는 4, 단위는 4이 8이죠. 단위는 뉴턴미터가 되죠. 자, 요거 보니까 뭐하고 똑같죠? 앞에서 면적 계산했던 거 똑같죠? 이렇게 딱 보면 모멘트는 결국 요 거리와 그렇죠? 렌치의 8의 거리하고 힘이 이루는 사각형의 면적이 되네요. 단위만 뉴턴미터 같아요. 네. 자, 안전 수평이면 이거 잘 생각해봐요. 면적이 있나요? 없죠. 돌림이면 어떨까요? 돌림도 0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렌치가 있는데요. 힘을 옆으로 당겨요. 옆으로 당거나 밀어요. 그러면은 돌림 힘은 전혀 발생하지 않죠. 힘이 마이너스 방향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인데. 우선 면적 먼저 생각해보면요. 면적은 여기가 4고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4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인데, 원래 일반적으로 면적에 마이너스를 쓰진 않지만, 여기서 그렇게 생각해볼게요. 돌림 힘 생각해봐요. 돌림 힘은, 지금 이쪽 방향으로 돌림 힘이죠. 아까 요 돌림 힘이 플러스로 디파인 됐었죠. 그래서 요 돌림 힘은 마이너스예요. 돌림 힘 계산해볼게요. 자, 4m고요. 그리고 힘의 크기는 마이너스 1N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N가 되죠. 그래서 지금 실계 방향의 돌림 힘은 마이너스입니다. 이제 1차원이었는데요. 이제 2차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요. 그래서 R이 이제 거리 3이 아니라 거리 4가 아니라 이제 R이 벡터입니다. X로 3, Y로 2 벡터이고요. 그리고 F도 역시 벡터예요. X로 1, Y로 2라는 벡터입니다. 그게 이루는 편사변형이 있죠. 이 편사변형의 면적은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면적도 당연히 R 벡터와 F 벡터의 곱으로 계산하겠죠. 근데 이 곱셈은 우리가 외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벡터의 외적 계산 방법은 고등학교 때 배웠죠? 한번 계산해 볼까요?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 계산 방법 기억나나요? 네. 처음에 X 곱하기 Y를 먼저 해줍니다. R의 X 성분인 3 곱하기 F의 Y 성분인 2. 그리고요, 그다음에 빼기. 자, 그다음에는 이제 Y 곱하기 X를 해줍니다. R의 Y 성분은 2 곱하기 F의 Y 성분은 1.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6 빼기 1에서 4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벡터로 이루어진 평행사변형의 면적은 외적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렌치로 넘어오겠습니다. 여기 가운데에 볼트가 있고요. 이 볼트를 풀기 위해서 지금 렌치로 돌리게 되는데, 당연히 렌치도 2차원 평면상에 있을 테고, 힘도 2차원 평면상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렌치 벡터를 3,2, 그리고 힘 벡터를 2,2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멘트는 얼마일까요? 당연히 R 벡터 곱하기 F 벡터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멘트는 거리, 외적, 힘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식이죠. 모멘트는 R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 F 벡터 이렇게 됩니다. 외적은 고등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 똑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외적에서 이제 R 벡터는 3,2고요. 그리고 힘 벡터는 X가 1, Y가 2가 됩니다. 그럼 처음에 X 곱하기 Y, 3 곱하기 2 빼기 Y 곱하기 X, 2 곱하기 1 하면 됩니다. 그러면 6 빼기 2 하니까 얼마가 되냐면 4 뉴턴 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모멘트가 이렇게 벡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벡터의 방향은 어느 방향일까요? 모멘트가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벡터는 오른손 움직이기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 방향 그리고 보는 방향, 즉 화면의 수직 방향이 이 벡터의 방향, 모멘트 벡터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럼 엑셀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R벡터에 힘벡터가 있을 때 위치에 있고 때 작용하는 모멘트는 어떻게 계산되는 것이냐? 이거는 R 크로스 F로 계산되죠. 그러면 R 크로스 F는 어떻게 계산되는 것이냐? X 곱하기 Y 빼기 Y 곱하기 X 이렇게 계산되죠. 우리 크로스 프로덕트 정의죠. 그럼 그걸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그래서 모멘트는 자, X 곱하기 Y 빼기 Y 곱하기 X 이게 이제 외적이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힘의 모멘트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면적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면적 4제곱미터, 토크를 구하는 것이었다면 4뉴턴미터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 값이 뭐 마이너스 2로 변경되면 이렇게 마이너스 8로 이렇게 변경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엑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편리하게 힘의 모멘트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차원 공간으로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어려워지죠, 그러면. 자, 렌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볼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렌치 A라는 지점을 F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돌림 힘이 발생하겠죠. 돌림 힘의 크기는 뭐하고 같냐면 이것으로 이루어진 평행사변형의 면적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방향은 이 평행사변형 면적하고는 수직이 되고요. 그리고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여기 모멘트가 이렇게 회전한다면 이쪽 방향이 모멘트의 방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멘트는 R 외적 F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그때 R이 421, F가 131입니다. 그러면 이 외적을 해야 되는데 3차원 벡터의 외적 고등학교 때 나와 있을 텐데요. 그때 이제 우리가 X 방향 단위 벡터를 I, Y 방향 단위 벡터를 J, K 방향 단위 벡터를 K, Z 방향 단위 벡터를 K라고 할 때, 외적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에 대체 I, J, K 이렇게 적고요. 그리고 여기에 한 번 더 적습니다. 여기에서 4 복사해주고요. 그리고 1 이렇게 복사해줍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러면 이제 모멘트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외적은 외적 계산은 우선은 i가 x죠. x는 자 y 곱하기 z. 그래서 이 y 곱하기 z 빼기 x z 곱하기 y 1 곱하기 3. 요게 이제 i죠. 요게 이제 결국은 x 값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y 값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깎아 봐야 되겠다. 자, 여기 y 값을 할 때는 요거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거 빼기 요거 이렇게. 그래서 1 곱하기 1 빼기 4 곱하기 이게 j죠. 그다음에 자, z 좌표는 어떻게 하냐면 자, z좌표는 여기 k죠. k는 보면 여기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4 곱하기 3 빼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4 곱하기 3xy 빼기 2 곱하기 1 yx 2 곱하기 1. 이게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 방법입니다. 자,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그거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자, 맨 위에 i 값은 마이너스 1, 그리고 j 값은 마이너스 3, 그리고 k 값은 10. 그래서 이 모멘트 벡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10 단위는 뉴턴미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엑셀에 옮겨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 벡터 421이고요. 그리고 힘 벡터 131입니다. 그러면 모멘트는 R 외적 F지요. 자, 그러면 3차 벡터의 외적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처음에 Z 값은 XY 빼기 YX가 요 Z 값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먼저 해볼까요? 자, 이거는 X 곱하기 Y 빼기 Y 곱하기 X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쉬운 게 X입니다. X에는 뭐가 들어가는 것이냐면, 자, 요 X 안에는 요거죠. YZ 빼기 Z, Y 이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해볼까요? 자, X에는 Y 곱하기 Z 빼기 Z 곱하기 Y 이게 외적이죠. 자, 이제 제일 어려운 게 Y 값입니다. 왜냐면 이거하고 이게 서로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4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4, 1 이렇게 해주면 편합니다. 그래서 자, 1 곱하기 1 빼기 4 곱하기 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계산해 볼까요? 자, 1 Z 곱하기 X 빼기 X 곱하기 Z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멘트 벡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10이 되었고요. 이 모멘트 벡터는 평행사변형과는 수직이고요. 그리고 모멘트 벡터는 요 R과 F가 이루는 평행사변형 있죠. 요거와는 수직이면서 그리고 방향은 이렇게 시계 방향입니다. 이제 오른손 법칙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벡터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크기 계산은 되게 쉽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 하면 되죠. 요게 R 벡터의 절대값이고요. 이게 힘 벡터의 절대값. 그리고 마지막이 모멘트 벡터의 절대값이고요. 제곱에서 2를 빼먹었네요. 여기 2를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지금 수식이 이제 제대로 들어갔나요? 제대로 들어갔죠? 그러면 이 수식을 이렇게 복사하면 절대값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벡터의 크기 값이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크로스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두 벡터가 만드는 평행사변형의 면적, 그리고 위치 벡터와 힘 벡터가 만드는 모멘트 벡터를 계산해 봤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고맙습니다.